안녕하세요. 아휴 참나. 어제 몸 안 좋으셨어요? 저 한 40분 기다리다 갔어요. 형, 뱃속에 좀 약 안 먹고 없애는 방법 알아? 어머니, 저기요. 뱃속에 이 회충을요, 약 안 먹고 없애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알아? 네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첫째, 단식을 해서 아사시킨다. 둘째, 응가를 참아서 압사시켜버린다. 셋째, 소변을 참아서 익사시켜버린다. 넷째, 방귀를 참아서 질식시켜버린다. 아유, 안 할게요, 어머니. 아유, 안 할게요. 예? 가세요. 어머니, 어머니는요, 이 연세에 비해서 외모가 더 젊으신데요, 마음도 더 젊으세요. 소녀 같으시다니까요.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은요, 웃을 줄 모르거든요. 아빠, 오늘 시간 어떠세요? 얘기했니? 보자고? 예. 아빠 괜찮으시면 아무 때나 뵙겠대요. 뭐, 오늘이라도 만나. 아빠, 딴 말씀 안 하실 거죠? 일단 보고. 학교 다니셔서 어머니 그렇게 살이 안 찌셨나 봐요. 이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뛰고 헬스 달릴 필요 없는데요. 그쵸? 이 걷는 것만큼 확실한 다이어트는 없어요. 미국 가니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요, 여기서 한번 살이 출렁하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머님 세 배만 해요. 아, 조심하세요. 결혼 때 아버님이 무척 쫓아다니셨죠? 연애 결혼하셨다면서요? 한창 때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저희 부모님들은 중매로 만나셨거든요. 어머님이 두 살 연상이세요, 아버님보다. 네.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님한테는 아주 솜사탕이시라고요. 애처가시구만. 남당 그래야 돼. 조심하세요. 아유,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라. 가, 어, 가. 저 이게 어느 게 산뜻한가? 뭐 그게 그거네 뭐. 아이 그래도 저 이게 어때 양복 색깔하고? 뭔 약속 있어? 아 나야 맨날 약속 있지. 작가들 만나고 서점 돌고. 참, 아유 새삼스럽게. 어, 예. 이 타이 좀 돌려줄래? 아이고. 이걸로 하세요. 어. 아우, 아우 더워. 아유, 아이고 더워. 아주 찜통이 쎄. 어? 아,
아유, 우리는 언제나 에어컨 있는 집에서 좀 살아보나. 어? 이건 그냥 뜨거운 부엌국 구석에서 한 끼 해먹고 치우려면 아주 땀이 비오듯이야. 어? 너 며칠 안 남았어. 기계야, 보름이. 보름 좋아하시네. 그... 너 뭐 할 말 있어? 아니. 일주일 얘기했어, 어? 나 실망시키지 마. 여보세요? 저예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냥 있지 뭐. 할머님 건강 괜찮으시고요? 욕실에 계셔. 왜? 바꿔줘? 아니에요, 어머님. 통화했으면 됐죠. 병원? 별일 없어. 예, 그럼 계세요, 어머니. 예. 김용지 씨 상태 또 나빠진 거 있죠? ICU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승미 선생 소식 좀 들어요? 아니요. 일로 부딪힐 땐 얄밉고 그렇더니 좀 안 된 생각 들어요. 집에선 통 입맛 없더니 여기 오니까 맥히네. 어머 미리 앉아. 여름 타나 보다. 더우니까 그냥 입맛 떨어지는 거죠 뭐. 선남이는 학원 안 가냐 오늘? 학원 방학이에요 일주일. 응? 학원도 방학 있어? 애들 피서 다녀오라고. 우리도 어디 갔다 올까요? 가까운 데로? 아유 길 떠나면 고생이야. 난 집이나 지키고 있을래. 버릇없이. 뭐? 집 지키는 개라고? 아이고, 두 집이 댕겨와. 언니, 갈래요? 난 햇볕 싫어요. 한 번 타면 피부 약해서 고생하고. 아, 계곡 같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아이, 그냥 있어요. 애들이나 어디 다녀오라고 그러든가. 기정이랑 기풍이는 우리랑 하러 가기로 했어요. 얘 등살에. 아니 얼루? 용인이요. 기풍이는 코도 안 베드니 거기 갈 시간은 있대? 노는 거니까. 아가씨 사귄대더니 어떻게 꽁금 먹은 소식이야? 걔는 맨날 사귀어 엄마. 여자애들이 줄이 줄줄이 아니야. 요번은 아니래. 결혼상대래. 기풍이 형도 그럼 결혼해요? 직접 물어봐. 정말이에요? 아유, 나한테 와서 보석 하나 내놓으라고 생떼 쓰다 갔어. 뭐 여자 갖다 주고 결혼 신청한대나? 아니, 어떤 아가씨래요? 뭐,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댄다. 대학원 다닌대요. 그래요? 자세한 건 우리도 모르는데요. 확실해지면 얘기한댔어요.
야, 선남아 너 형 방에 올라가서 놀고 있어. 책 보고. 그냥 있을게. 빨리! 너 친구들 데리고 가서 놀고 있는데 엄마 끼어들면 좋아?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떡해. 저기, 혹시 여자 집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눈치야. 나 같아도 너 춤추는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반대했어. 더군다나 딸 태공까지 댕긴 데는데 학구적인 사위감 찾겠지. 여보세요? 은지예요. 퇴근했어요? 네. 어디예요? 안 가르쳐줘요. 또 까분다. 백화점에 잠깐 들렀어요. 살 게 있어서요. 안국동 지금 가려고요. 9시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늦어요? 나도 9시 전엔 못 끝날 것 같아요. 일요일날 봐요, 그럼. 알았어요. 내일 통화해요. 예. 예. 검사님, 피의자들 도착했습니다. 네. 승리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또 안 먹겠대요? 와봤어요, 여기? 처음이야, 나도? 냉방 잘 돼서 좋다. 어휴, 열과.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떨려요? 긴장돼. 청심원 하나 갖고 올걸 그랬다. 그때 청심원 사준 거 먹었어? 그날 먹고 말씀드렸죠. 아, 오늘도 엄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 아, 우리 엄마 고집도 참. 아, 소용없겠어요, 그 방법. 포기해요. 이 정도에서 포기할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니? 아빠가 술 권해도 적당히 마셔요. 아버님 술 세시니? 그냥 웬만큼. 얘기 길어질지 모르니까 저녁만 먹고 들어가라. 내가 아버님 모셔다 드릴게. 봐서. 양복 입었다고 뭐라 안 해요, 단원들? 새 신랑 같다 그러지. 알아봐. 아, 멋있어. 네, 진짜로. 정확히 오셨네요, 아빠. 어, 가까우니까. 저기, 아빠 예도 씨예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앉지. 아빠 저고리 벗으세요. 차 혹시 갖고 왔나? 아니요. 그럼 술 한잔 해. 예. 그 만나서 반갑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